자연치유, 자연치유의 반대는 뭐예요? 병원치료. 네. 병원치료를 하면 그 병원에서는 뭘로 치료하는 거예요? 네. 약물치료. 어떤 약이라는 물질로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자연치유는 약이라는 물질이 아닌 어떤 다른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약물치료, 병원 약이 아니고 그냥 민간요법으로 쓰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약으로 생각하는 치료가 자연치료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결국은 무슨 치료예요? 물질로 치료하는 거예요. 음식도 물질이죠. 예. 옛날에는 그런 그 약물 치료가 아니고 소위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으로 치료하는 치료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식이요법이다. 그래서 음식 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영양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약이 되는 그런 물질이 음식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 그래서 뉴 스타트로 오시면서도 그런 식이요법 하러 간다. 그 식이요법을 대충 자연치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타트는, 뉴스타트로 이루어지는 자연치유는 물질이 아니라면 뭘로 치유하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차근차근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뉴스타트는 힘치료예요. 그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왜 힘치료냐? 그래서 먹는 거, 물론 여기 오시면 건강식, 운동, 맑은 공기, 이 생활 습관 전반을 이제 여러분이 건강한 쪽으로 이제 고치셔야 되는데, 그 생활 습관을 고치고 음식도 고치고 운동도 시작하시고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런 도움이 아무리 많이 돼도 뭐가 중요하다? 힘이 있어야 된다. 에이, 힘 빠져.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음식물로 인한 효과는 좀 있어도 완전한 효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이 힘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몸에 병이 난다. 병이 생겼다. 는 것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 그렇죠. 뇌도 그냥 뇌가 아니죠. 피부도 피부가 아니고, 간도 간이 아니고, 다 세포들이에요.
세포들이 조금 그 형태와 기능이 달라져서 간은 간세포 덩어리고 뇌는 뇌세포 덩어리고 피부는 피부 세포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변질이 되는 것이 병이에요. 우리 몸을 다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다 세포인데 이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세포는 건강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포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이런 것을 자세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아는 것이 힘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치에 맞도록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확실한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 날 수 있어라는 자신감. 소위 믿음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희망이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힘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뉴 스타트는 힘의 치유입니다. 힘.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갔으면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현대 의학은 그 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약물 치료를 미국서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치료했는데, 제가 내과 의사로서 알레르기 의사로서 치료해도 또 저 자신이 많은 병을 갖고 있었어요. 뭐 신경성 위염에서부터 뭐 기관지 천식 뭐 이런 축농증 십이지장 궤양 이런 이 역류성 식도염 이런 병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과 의사로서 또 알레르기 의사로서 이거는 약물 치료는 증세를 치료해서 증세만 완화를 시켜줄 뿐 이게 치유가 낫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니까 알죠. 이 약을 먹으면 이 전식약을 먹으면 전식이 낫는다 안 낫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계속 항생제를 먹는다? 축농증이 낫느냐? 안 나요. 일생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 병 종류가 약 15가지가 있었어요. 역류성 식도염에 머리부터 시작하면 계속 탈모가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나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흥건히 물이 고여. 그래서 머리카락을 딱 집어서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 집어넣으면 물이 빠지는. 그 정도로 매번 샤워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쑥쑥 빠지는 거죠. 아마 그렇게 빠졌더라면 지금 제가 이제 80이 다 됐으니까, 아마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게 치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30대 머리카락, 요즘 한국 남성들도 30대, 40대 머리 많이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런 탈모증이 생기냐? 그래서 병에 그 확실한 원인을 알아야 돼.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15가지 병이 있었는데, 제가 의사로서 약물로는 그 15가지 병 중에 하나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병은 왜 생기는 거냐? 병은 뭐가 어떻게 돼서 생긴다?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돼서 병이 나는 거다. 왜? 우리 몸 전체는 세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세포의 변질이 된다는 것은 그 세포의 성질과 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정상 세포가 변질이 되면, 변질이 아주 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네. 정상적인 세포들은 다 저렇게 동글동글하고, 얌전하게 생겼어. 근데 그 정상적인 세포가 변질이 되면, 저렇게 아주 흉측해, 모양도 변해요. 네. 그러면, 세포가 변했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이 컴퓨터처럼 되어 있는 거죠. 컴퓨터가 작동을 하려면, 그게 뭐가 깔려야 돼요? 프로그램이 깔려야죠. 그래서, 이 세포가, 간세포로서의 해독작용을 하려면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 해독 프로그램.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세포라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거를 바로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 우울증이 걸렸다. 일란성 쌍둥이인데, 얘는 우울증 걸렸어요. 그럼 우울증을 우린 마음의 병이라 그래요. 마음의 병도 세포의 병입니다. 무슨 세포의 병이 나면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불러요? 뇌세포. 왜? 뇌세포가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뇌세포가 잘 작동을 하지 않고 변하면 우리가 우울증 혹은 무슨 조현병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의 병, 몸의 병 이게 이제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모든 질병이 다 세포의 병이니까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면 그 건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우울증에 걸렸다. 라는 말은, 얘는 우울증에 안 걸려. 같은 쌍둥이인데,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을 먹고, 그런데도 병이 나. 뭐 때문에 얘는 우울증에 걸렸을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상태가 돼요? 마음 상태가.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안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느껴져요?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깔깔거리고 기뻐지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른다고? 유전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은 여러분 유명한 물질이 있잖아요. 엔돌핀이라는 물질. 그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돼. 그러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도, 즉 세포에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도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클릭을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에 자 한글 프로그램이 있다. 혹은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그걸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네, 클릭해야 돼요. 클릭해야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켜져. 예. 네. 여러분 우리 세포도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돼 있어요. 클릭을 해야 꺼져 있던 프로그램이 탁 켜져요. 클릭 안 하면 유튜브 클릭해야지 유튜브가 탁 켜져. 그렇죠? 우리 세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내 세포에, 얘 둘 다 내 세포에 엔돌핀을 생산해가지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둘 다 유전자 프로그램은 다 깔려 있는데, 얘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 얘는 계속 엔돌핀이 잘 생산되고 있다. 얘는 엔돌핀이 생산되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무엇의 차이예요? 엔돌핀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프로그램이 우울증 걸린 애는 안 켜졌다 이 말이야. 얘는 잘 켜지고 있어. 이야,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클릭을 못 받았다. 자, 이런 꼭 같은 원칙을 여러분, 자, 암에다가 적용해도 하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암세포가 생겼어요. 암세포가. 암세포가 딱 우리 몸에 생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많이 변질이 되면 변질된 세포가 암세포.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는 유전자가 항상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옛날에는 유전자가 왜 변하냐? 절대로 안 변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주 이제 구식 옛날이 돼 버렸어요. 유전자가 계속 변하면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상 세포들이 항상 암세포로,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이 유전자의 변질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로 오셨을지라도 지금만 암세포가 여러분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암 진단 받기 전에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암 환자가 아니었어.
왜? 왜 암 환자가 아니었을까? 왜 지금은 암 환자일까?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데, 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항상 매일매일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50년, 60년 지나도록 암 환자가 아니었어. 그러나, 여러분 몸 안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어떻게?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 저는 암 환자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제 몸 안에 살펴보면, 암세포가 오늘도 생겼게 안 생겼게? 생겼어요. 근데 왜 저는 암 환자가 아니죠?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암 환자가 암세포가 딱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몸에 이때까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어도 여러분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죠. 그거 아는 사람은 없어요. 맨날 맨날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들이 매일매일 그거를 알아차렸다면 우린 다 뭐예요? 다 그냥 피곤해서 못 살죠. 아이고, 암세포 또 생겼냐. 암세포 또 생겼냐. 네? 아,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내 몸에 없던 존재하지 않았던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암세포가 생겼냐 안 생겼냐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 못하는데 놀랍게도 그거를 아는 존재가 있어. 아시겠어요? 나는 모르는데. 자,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라는 것이 딱 생겼다 하면 이런 하얗고 동글동글한 세포들, 이런 세포들을 이제 면역세포라고 부르는데, 면역세포. 면역세포들은 종류가 참 많아요. 쉬운 말로 하면, 이 면역세포를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백혈구. 그런데, 이 각종 백혈구, 각종 면역세포들 중에, 암세포만을 전담하는, 암세포와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에 암세포를 전담하는 특별한 백혈구, 특별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아, T세포. 자, T세포라고. 아, T세포. 그, 요것들이 그 T세포예요. T세포. 아. 이 T세포들은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 어디에나 쫙 깔려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어. 그러면 나는 모르는데 내 T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암세포 있는 쪽으로 쫙 다 몰려가요. 저 밑에 발가락에 있던 T세포도 쫙 와서 내 간에 암이 생겼다면 간으로 다 이동을 해요. 이 동네에 있던 T세포도 쫙 간으로 다 가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T세포들도 이동을 하려면은 이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클릭을 받아야 돼. 이 클릭이 뭘까? 그게 클릭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생겨도
T세포들이 암 쪽으로 몰려갈까 안 갈까? 안 가죠. 그런데 암세포가 딱 생겼다고 하면 T세포들이 온몸 각처에 있던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해. 나는 어디에 무슨 암이 있는지 몰라.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클릭이 될까? 우리가 클릭한다는 것은 뭐를 준다는 거예요?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자, 한글 프로그램아 켜줘라. 유튜브야 켜줘라. 그렇죠? 탁탁 쳐야죠. 그게 신호입니다. 탁탁 두 번 탁탁 치면 번쩍번쩍해서 전자파가 그 꺼져 있는 프로그램을 켜주는 거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활성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T세포들의 그 이동을 막고 있는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돼요. 자,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쫙 각처에서 온 T세포들이 암세포로 쫙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이제, 그 유전자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 여기 이제 색깔마다 연두색, 노란색, 예, 빨간색, 예, 초록색, 이 색깔마다 다 다른 일을 하는 유전자, 각종 다른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모든 세포에는 이 각종 유전자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이 T세포처럼 지금 아주 가깝게 근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유전자들 중에 이 필요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착 켜집니다. 지금 이거는 클릭을 안 받은 상태. 클릭이 딱 되면 착 켜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클릭 안 받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충분히 근접하면 이 유전자가 착 켜져요. 이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클릭을 딱 받으면 이 유전자가 착 켜지면서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본래 동글동글하던 그 T세포가 클릭을 받아서 유전자 쫙 켜지면, 아니, 동글동글한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해져가지고, 이게 드디어 뭐가 됐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쉬운 말로 하면, 유전자가 켜졌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상태는 유전자가 꺼진 상태다. 이 컴퓨터는 누가 클릭해요? 주인이 컴퓨터를 클릭하잖아.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각종 다른 프로그램, 유전자들은 무엇이 클릭을 할까요?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되면 드디어 이 T세포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쫙 되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생산하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에 쫙쫙 뿌려줘요. 뿌려주면 어떻게 됐어요? 암세포가 둥그스름하던 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요.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이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 60세 암 환자로 진단을 받았다면 태어나서부터 60년 동안 매일매일 이게 되고 있었어요. 이게 되고 있는 한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암 환자가 아니었다니까. 왜? 여러분의 T세포가 여러분 몸속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주고 있기 때문에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를 무슨 치유라 부른다? 자연치유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치유라는 게 뭐냐?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 여기 자연치유하러 오셨다고 오시는데, 이 자연치유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를 이렇게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와서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왜 암 환자라는 진단이 나왔냐 하면, 여러분이 지난 60년 동안 매일매일 잘 하고 계시던 자연 치유가 중단이 됐다, 이 말이야.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60년 동안 잘 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자연 치유가 중단이 됐어.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클릭을 안 받아. 못 받아서 이게 켜지지를 않으면 암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됐다 이거죠. 자, 이거를 안다면 어떻게 하면 암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 60년 동안 이게 잘 됐다고.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 뭐예요? 안 되니까 몸속에서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져 가지고 암세포들이 자꾸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러 가서 그 병원에서 암이 있다. 그럼 뭐예요? 이 암세포는 자기 일평생 몸 안에서 생기고 있었던 것인 줄도 뭐예요? 몰라. 모르고 암이 생겼으면 죽여주세요. 자기가 일평생 잘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라.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 내가 지난 60년, 지난 50년 동안 잘 하고 있었던, 매일매일 하고 있었던 그 자연 치유가 중단이 돼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이 켜져야 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켜져야 될 유전자가 켜지지 뭐예요? 않고 꺼져 있어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꺼졌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자, 첫째, 왜 꺼졌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왜 꺼졌을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꺼졌을까를 알려면 어떻게 켜지는가를 알아야지. 맞아요, 맞아요. 아, 어떻게 켜지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켜지는지를 알면
왜 내 유전자가 안 켜지고 지금 꺼져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유전자가 켜지느냐. 그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클릭이 와야 되는데, 그 신호가 와야 되는데, 예. 네. 그 신호를 못 받은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죠.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싶지 않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당겨야 돼. 응.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가서 자꾸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죽여달라는 게 뭐예요? 항암 치료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의 켜져서 활동해야 될 이 유전자는 항암 치료로는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네. 어떻게 되냐면, 이 T세포과정 항암제가 다 죽여. 모든 항암제는 특히 그 T세포, 백혈구들에게 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병원에서 계속 피를 뽑아. 뭐 하려고 피를 뽑아요? 백혈구 수치. 왜? 항암 치료 받기 시작하면 백혈구가 막 죽으니까. 그래서 백혈구가 9,000이던 게 8,000이 되고, 7,000이 되고, 6,000이 되고, 뚝뚝뚝뚝 떨어져요. 왜? 항암제가 들어가니까 백혈구 죽여. 그래서 백혈구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병원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즉, 이 백혈구들이 바로 무슨 세포인데?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들이 다 떨어져서 죽으면 면역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면역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는 좋아. 좋은데, 이 항암치료의 그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백혈구 수치를, 백혈구를 자꾸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혈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몸의 정상, 건강한 세포들을 자꾸 죽여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각하죠. 그러면서 면역력은 자꾸 약화시켜. 자, 그러면은, 그러면 자연 치유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자, 유전자는 어떻게 켜지는가? 그 클릭을 받는다는 게 그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 꺼져 있던 유전자가 내 몸에 암세포가 딱 생겼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켜져야 돼. 자, 꺼진 게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네. 여러분, 이 전등이 다 꺼졌다.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스위치. 스위치를 켜야 불이 또 들어와요. 여러분이 암 환자다. 무슨, 다른 병으로 오셨다. 이게 다 세포의 문제예요. 세포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세포 안에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의 문제. 그 프로그램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걸린 모든 질병은 다 각종 세포 안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포 안에 깔려있는 유전자의 문제라는 사실이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 자, 인간, 게놈,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다. 자, 유전자가 약 2만 2천 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2만여 가지가 넘는 유전자가
유전자가 어떤 그 중에 어떤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각자가 병명이 다 각각 다른 병명으로 여기 오셨을지라도 그 변질된 유전자만 다시 어떻게 정상화되면 여러분의 암에 이제 자연 치유가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켜지는가를 알아야 되고,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가를 알면, 아, 유전자가, 내 유전자가 왜 꺼져버렸나를 뭐예요? 알 수 있게 되고, 그 원인을 내 생활 속에서 제거를 하면, 아, 유전자는 다시 켜질 거고, 그러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연 치유는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 50년, 60년, 70년 동안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그 50년, 60년, 70년 동안에는 그게 뭐예요? 클릭을 잘 받아서 유전자들이 잘 켜지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최근에 와서 지난 수년 동안에는 켜지지 않고 있는가? 그거를 알고, 그렇죠?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 옛날처럼 켜지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자연 치유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자연 치유를 하자는 것이 뉴스타트.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들이 참 많아요.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돼지는 돼지예요. 그렇죠? 근데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모양도 다르고 털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특히 다른 게 뭐예요? 이 송곳니. 집돼지는 송곳니 없어요. 코끼리에 상아가 없다는 것은 자 이렇게 상아가 있죠. 이게 없이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코끼리들이 네. 어떤 지역에는 거의 60%가 상아 없고 뭐 때문이냐 이거예요.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군이 변질이 됐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문제예요. 상아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상아를 만들어내는 그 물질을 생산 못하니까 상아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왜 집돼지는 송곳니가 없을까? 집에서 사니까. 그렇죠? 집에서 사면 이거 필요 없어요. 산돼지들이 이게 이 송곳니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막 땅 파요. 땅 파고 막 도토리 찾아먹고 벌레 찾아먹고 막 막 파헤치잖아. 그런데 집돼지들은 파헤칠 필요가 없어. 왜? 주인이 음식 갖다 주니까. 필요가 없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집돼지들은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여러분, 집돼지를 산으로 다시 보내주면 송곳니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당대에는 안 생겨. 근데 이제 새끼를 낳고 1대, 2대, 3대째 가면 생겨요. 유전자들이 다시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시 생겨요. 다시 켜졌어. 가만 보니까
자, 뭐가 달라지면 유전자에도 변화가 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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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집돼지, 산돼지의 경우는 그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산에 살던 놈을, 예, 가축화 시켰어. 그래서 집돼지가 되었어. 그러나 집돼지가 다시 산으로 도망가서 나중에 보면, 다시, 다 새끼 낳고 하면, 송곳니가 생겨. 왜? 산에서는 뭐 하니까? 필요해. 살아남으려면 필요해. 근데 이 코끼리는요, 집 코끼리나, 야생 코끼리나, 예. 네. 집 코끼리란 게 없잖아요. 이 코끼리들은 외부 환경이 똑같아. 똑같은데, 왜 이렇게 상아 없는 코끼리가 자꾸 생겨? 그, 왜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여러분이 방금, 이 일란성 쌍둥이 사진 봤습니다. 그렇죠? 두 쌍둥이인데, 꼭 같은 밥 먹고, 꼭 같은 엄마, 꼭 같은 집, 예. 모든 환경이 똑같아. 그런데도 유전자가, 한 해는 뭐예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졌고, 또 한 해는 뭐예요? 잘 켜져 있어. 뭐 때문에 그럴까? 자, 우리가 산돼지, 집돼지를 보면, 어떤 환경도 확실히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적 환경. 그러나, 이 쌍둥이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이 달라요, 같아요? 네, 외부적 환경이 꼭 같은데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 그거는 외부적 환경은 같은데, 자, 이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도 변한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돼지의 경우는 그건 확실히 외부적 환경인데, 이 코끼리의 경우, 이 쌍둥이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에 변화 없잖아. 그런데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는, 그건 무슨 환경일까? 내면적 환경이에요. 자, 그 쌍둥이의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쟤들이 6살 때까지는 둘 다 아주 명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7살이 돼서 될 때 엄마가 감기 몸살로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파서 얘들 잘 돌봐주지 못했어. 아침밥 못 해주고. 그러고 나서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내면의 환경이 변화가 됐어. 그 우울증이 생긴 그 쌍둥이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엄마는 알고 보니까 꾀병쟁이다. 왜 꾀병을 알았냐? 우리를 돌봐주기 싫어서. 왜 돌봐주기 싫냐? 우리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오해했어. 여러분, 이 오해란 게 사람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오해할 일이 있어도 이제 오해 좀 그만하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의 유전자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 오해를 하고 싶다면 무선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게 좋을까? 긍정적으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뭐예요?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라고 오해하는 편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이 쌍둥이 엄마는 그 쌍둥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쌍둥이는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부정적인 오해는 여러분 유전자를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부정적인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파요. 병이 많아요. 그냥 좀 부정적인 것 같아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우울증에 안 걸린 쌍둥이는 뭐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다른 쌍둥이, 우울증 걸린 쌍둥이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우리 별로 안 사랑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별로 건강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뭐가 많이 막히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는 사람. 이 기가 중요하다겠죠. 그게 기가 뭐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알면 기가 막히고 바로 알면 뭐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뭐야?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코끼리들은, 여러분, 이 상아가 비싸요. 주로, 이제 밀렵꾼들이 이 상아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 막 전쟁은, 아프리카는 항상 막, 이런, 이 부족, 저 부족, 이 나라, 저 나라, 항상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싸우려면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코끼리 해서 상아 끊어서 팔고, 그래서 이제 돈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죽어난다. 자, 보시면. 그래서 19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안 남아있다. 60%가 다 죽었어. 그래서 빵! 총소리가 났어. 네. 그 코끼리들 가족들이 스물 몇 마리가 무서워서 막 도망갔어. 도망가서 이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아, 제일 힘세고 덩치 큰 수컷 코끼리. 특히 뭐가 컸어요? 이 상아가 큰 코끼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몇 시간 후에 다시 그 자리를 돌아가 보니까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수컷 코끼리가 죽어 있는데 뭐가 잘라졌어? 상아가 잘라졌어. 그럼 이 코끼리들이 자꾸 그런 장면을 자꾸 경험을 한다. 두 번, 세 번 하면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상아가 없으면 살겠구나. 그래서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어른이 돼서 상아가 있는데 특히 암컷 코끼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내면의 생각.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이 긍정적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본인은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일어나야 안 나요. 그래서 모든 걸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뭐예요? 배신을 당했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혀.
죽였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그 힘, 그 에너지를 우리 동양 사람들은 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가 완전히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가 유전자를 클릭하고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하는데, 그 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돼? 기절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다행히 정신이 돌아와서,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 뭐예요? 충격을 꽉 받았다.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구나, 까! 할 때, 어떻게 돼? 기절하는 거죠. 그런 정신적인 충격, 스트레스. 예.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지고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하는 에너지, 힘으로서 우리는 뉴 스타트에서는 그거를 생기라고 불러요. 생기라는 뭐예요? 우리 세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가 생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해요?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요즘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푹 죽었어. 그래서 자나 깨나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되면 불면증이 생겨요. 왜? 여러분의 뇌세포 안에 여러분, 우리를 잠을 잘 자게 하는 물질, 그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불러요. 그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가 이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멜라토닌이 잘 생산이 돼서 여러분 잠을 잘 자요. 근데 이 멜라토닌 유전자 다 꺼지면 불면증이야. 잠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걸려요? 맨날 뭐 무슨 생각해야 돼? 복잡해. 그렇죠. 걱정이고 두렵고, 예. 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할래도 결국은 유전자, 저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에,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가, 생기를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부터 모든 생각을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아, 유전자는 꺼졌다가도 어떻게, 자, 여러분이 암이 나려면, 그 꺼졌던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 켜지면 암은 낫게 돼요? 있어요. 예. 그 이거는 과학적으로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과학적으로 확실하냐? 이게 타임 잡지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권위 있는 타임 잡지. 10월 18일자 2010년.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에요. 그때 이 타임 잡지 표지에서 이게 타임 잡지는 의학 잡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특집 기사를 의학, 예, 여기 DNA,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특집을 했어요. 왜?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데스티니, 데스티니는 뭐예요?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 나면 나도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왜?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의과대학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일단 태어나서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약물치료밖에 할 수가 없었어. 왜? 유전자는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암이나 다른 뭐 우울증이나 이런 모든 병들도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게 뭐예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고 이런 거 몰랐어요. 안 배웠어. 예, 옛날에는. 예.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어떻게? 내가 환경을, 자, 그래서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지면. 유전자는, 나쁜 유전자도 어떻게?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이제, 과학적 근거가 밝혀졌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학적 근거를 여러분이 믿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내 유전자 켜져야 될 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꺼져버려서, 아, 이제 왜 꺼졌는지 알겠다. 그래. 내가 배신을 당했고,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생겼고, 걱정될 일이 많이 생겼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 지난 몇 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래서 여러분이 그걸 다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그래서 내가 이 암에 걸린 사람이 됐구나.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뭐를 다시 받아야 돼? 네, 생기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생기를 받아야 돼. 여러분. 자, 그러면 생기를 어떻게 받느냐? 지금 이게 우리 로고입니다. 이게 뭐예요, 요거? 유전자예요. 유전자에 뭐가 가요? 빛이 간다.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죠. 빛이 쫙 빛입니다. 색깔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힘, 에너지가 유전자로 가면 꺼졌던 유전자가 착 켜집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뭐를 아는 것이 힘이야? 저 세 가지. 저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는 과학적 진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암 걸리면 다 죽는 거야. 그건 진실이 아니다, 이거지. 뭐를 알아야 돼? 암은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하는 건데,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유전자가 변질되는 이유는 환경이다.
외부적 환경이 너무 나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면적 환경이 아주 나빴다. 아주 부정적이었다.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나는 더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이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켜지면 놀라운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외부적 환경은 이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지금 이 설악 계곡에, 예, 그렇죠. 양쪽으로 다 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딨어요, 외부적 환경.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경치도 좋고, 이야, 경치 좋다. 와, 공기 좋다. 이 좋다라는 것을 느끼면 유전자 켜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강의를 듣는다 말이에요. 아, 암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암세포도 결국은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가 암세포인데 그 유전자는 나의 뭐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구나.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내면의 환경을 바꾸면 돼. 그렇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공기나 물이나 이런 모든 것,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내 유전자가 회복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환경으로 바꿔주면 유전자는 회복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낳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기술은 없어. 저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왜 변질이 됐고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 있는가 그 진리를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첫째. 아, 암 걸리면 다 죽는 게 아니구나. 암은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구나. 이러이러해서 내가 생기라는 그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내 켜졌던 유전자까지도 꺼지고 그 유전자가 이제는 작동을 잘 못하니까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됐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이래서 내가 루푸스라는 병에 걸렸구나. 이래서 내가 위장, 신경성 위염에 걸렸구나. 그래서 이게 다 유전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셨던 간에 다 같은 문제예요. 유전자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면 알아야 돼. 알아야 힘을 받아.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근데 뭘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아,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무엇이 정상화된다면? 유전자가 정상화된다. 아, 내가 지금 현재는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다면, 암은 자연 치유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된 이유는 뭐야?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T세포 속에 이 빨간색 유전자 켜지지 않고 꺼져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켜주는 기가 생기인데 그 생기를 다시 뭐예요? 받으면 켜지는구나. 그러면 암세포를 다시 죽여서 내 암은 치유될 수 있구나.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자신감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알면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냐? 첫째, 진실이야. 암 걸리면 다 죽어. 그건 거짓이라. 그런 걸 믿으면, 그런 걸 배우고, 듣고 해서 그거를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짓, 진실이 아닌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긴 알아야 돼. 돼.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예. 네. 그런 거짓듯 잡것들은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런 걸 알면 내 유전자 꺼져. 진실이 아닌 것들. 네. 이제 자, 감이 잡힙니까?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돼?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내가 기뻐져? 기뻐진다는 것은 엔도르핀이 생산된다는 얘기고, 엔도르핀이 생산된다는 것은 내 뇌세포 속에 엔도르핀을 생산할 유전자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가 기뻐요? 진실을 몰랐는데 알면 기뻐요, 안 기뻐? 예. 그 진실 속에 기가 있다며, 생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진실을 알면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그 힘, 그 기가 내 유전자를 켜줘서 저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다시 생산할 수 있고, 엔도르핀 유전자도 다시 켜줘서 내 마음이 기뻐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기뻐져요? 아, 감사하다. 선이죠. 아, 참 고맙다. 고맙다는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푼다는 얘기야.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감사를 알아야 돼. 많은 환자들은 더럽게 재수도 없이 말이야. 암에 걸려가지고, 네, 뭐,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다 생각한다. 그러면 죽음을 계속 촉진시킬 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암에 딱 걸렸다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을 알면 힘이 되고, 선을 알면 뭐예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진, 선 나왔으니 미,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야, 아름답다 하면 여러분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네, 엔돌핀.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네.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생기라는 것은, 기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힘인가?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이에요. 야,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잘못 오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유전자를 한번 어떻게 켜보자. 켜질 수가 있구나.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와서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 강의를 딱 듣고 보니까 내가 낫게 되어 있구나. 내 유전자도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첫째, 긍정적인 태도라면 어떻게 돼? 웃어야 돼. 이거 듣고도 그냥
자, 웃고, 그 다음에 또, 더 긍정적으로. 박수를 쳐야 돼.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의 그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아, 그렇게 되고 내가 이건 몰랐잖아. 그래서 박수를 치면, 긍정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나는 지금 기쁘다. 그렇죠? 아, 새로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바깥으로, 외부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하는 거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하고, 생기를 받는 정도가 확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안 쳐도, 그렇구나. 그래도 생기가 한 25% 받아. 거기다가, 이제, 뭐예요? 아, 박수를 쳤다. 그러면 한 50% 받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야, 그렇구나! 박수를 세게 쳤다. 그럼 75%.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100%가 되게? 박수와 함께, 함성까지 가면 그때는 100%야. 아시겠죠? 이래도 안 치시네. 이게 참. 네. 네. 지금,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강의 잘한다고 박수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들이 생기를 담뿍 받기 위하여 박수치고 더 바람직한 것은 뭐요? 이야! 하고 박수를 치시라 이 말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표현하는 거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하고는 이 생기를 받는 정도 확 다릅니다. 아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듣고, 참 강의 잘하는구나.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유전자가 한 25%, 30%에서 왔다 갔다 해. 예. 그런데,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내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의 기쁨을, 표현할 때, 유전자가 팍, 팍 켜집니다. 만약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는지 알아요? 갑돌이처럼 돼. 갑순이처럼 돼. 표현을 안 했어. 표현 안 했어. 왜 표현 안 해요? 갑돌이가 갑순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했어. 왜 표현 안 했어요? 쑥스러웠어. 여러분, 쑥스러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면 아주 부정적이 됩니다. 쑥 같은 것은 뭐예요? 이제 좀 어떻게 내려놓으시고 자, 쑥스러워도 어떻게 하겠다? 박수하고 치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아주 좋아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런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형성시켜야 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가 꺼졌더라도 팍팍 켜집니다. 그래서 쑥스러워서 갑순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 또 누구도 갑순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래서 둘이가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달 보고 울어. 표현 안 했던 거. 여러분, 이 생기는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저는 뉴 스타트를 아주 지금 40몇 년을 하고 있어. 그래서
딱 보면 누가 잘 낫겠구나, 누가 잘 안 낫겠구나 딱 보면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요? 표현을 확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착하기 때문에 유전자 꺼진 사람 많습니다. 아시겠죠? 말로 표현은 안 하고, 그렇죠? 속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계신 동안만은 적극적으로 작정하시고 힘을, 그 생기를 받아서 감사하다, 나는 날 수 있겠다고 믿는다, 이거를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도 함성이 쑥스러우신 분이 계세요. 그 뭐 안 하시겠다면 뭐 여러분 선택인데, 한번 크게 속 시원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은 진선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생기라고 합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면 드디어 그 생기가 여러분이 꺼졌던 유전자를 클릭해서 켜주시고, 그래서 작동하지 않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의 면역력도 강화되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고 또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꺼진 유전자들도 다시 정상화돼서 암세포일지라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될 수, 생기로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 하신 동안이라도 주책을 좀 부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점잖은 사람이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자유로워지시면서 정말 이 생기를 듬뿍 받아서 여러분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